PBL, PBL 재비스코 상금 랭킹 1위 김가영, 2위 김민아, 3위 백민주, 4위 사카야야코, 5위 최혜미 선수입니다. 세트 스코어 2대1로 앞서고 있는 임혜원 선수, 이번 4세트 성공입니다. 자, 두 번째 세트에서는 내공의 힘이 너무 강했었어요. 이번에도 약간 2세트와 비슷한 양상인데요. 네. 2세트보다는 힘을 좀 빼긴 했습니다. 하지만 터치하는 순간에 회전이 당점이 약간 안으로 들어갔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왜 길었었지 하고 생각을 했다가, 아니, 왜 짧았었지 생각을 했다가, 힘 배합과 회전의 양까지 두 가지 모두를 줄이는 상황이 된 거죠. 이번 4세트 무조건 따내야 하는 김정미 선수. 안으로 돌리기. 자, 회전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자, 회전. 자, 살짝 길게 결과가 나온 만큼 일목적구 두께가 살짝 얇았다는 실수죠. 자, 편안하게 비껴치기. 찾아갑니다. 먼저 앞서 나가는 임혜원. 자, 적당한 두께에서 1시 반이라는 적당한 회전으로 갈수 있었던 아주 자신감 있었던 비껴치기입니다. 자, 지금도 회전을 적당히 주고 부드럽게 얹어놓으면 돼요. 바깥 돌리기예요. 바깥 돌리기 3 쿠션 지점 정확합니다. 아주 무리 없는 샷. 옆 돌리기 회전. 자, 힘이 빠졌기 때문에 짧은 쪽으로 갈수 있습니다. 짧게 진행하는데 자, 충분해요. 찾아가네요. 3연속 득점. 임현 선수는 지금 연속 두 세트를 가져오면서 본인의 리듬, 본인의 감각 다 찾아왔어요. 맞습니다. 자, 중요한 건 김정미 선수가 지금 역전된 이 분위기 속에서 본인이 어떤 식으로 리듬을 깨고 자기 리듬을 가져올지 그게 지금 중요합니다. 내공과 1족구의 위치 상당히 먼 상황인데. 자, 두께감. 야, 좋았어요. 컨디션이 이제 물이 올랐습니다. 네. 자, 일단 이목적구가 짧은 쿠션 쪽에 좀긴 각으로 붙어 있었기 때문에 일목적구가 무조건 두꺼우면 안 돼요. 네. 회전을 줄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약간 얇은 듯한 두께, 예민한 두께를 정말 잘 맞춰냈습니다. 그리고 뱅크샷. 와, 이건 정말 아깝네요. 네. 자, 이렇게 플러스트 형태로 갈 때는 코너를 가깝게 돌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내공의 힘이 세면은 꺾여서 짧아집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그렇죠. 그 현상을 없애고 퍼뜨리긴 했지만, 아, 너무 아쉬운 장면이에요. 김정미 선수도 빨리 자신의 그 틀을 깨고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자, 회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큐의 각도가 좀 불편해요. 불편한 상황 속에서. 자,
일단 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같은 방향의 바깥 돌리기긴 하지만 얇게 길게 보는 방법과 지금처럼 두껍게 짧게 보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거든요. 네. 김정민 선수는 지금 상황 속에 얇은 두께가 심리적으로 불안했던 겁니다. 그래서 두껍게 시도한 거예요. 이 배치 임혜원 선수가 받아들고 어떤 걸 구상하고 있을까요? 자, 왼쪽 회전입니다. 대회전 뱅크샷이에요. 자, 대회전으로 돌았고 두 공 사이로 빠집니다. 어떻게 보면은 임혜원 선수의 지금 현재 심리 상태를 표현해 줄 수 있는 공격입니다. 흰 공 오른쪽 바깥 뒤돌리기 대회전도 있었지만 너무 예민했기 때문이죠. 김정미 선수도 이 뱅크샷 들어가게 된다면 또 한번 반전의 계기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뱅크샷 맞죠. 외면하네요. 이제는 5세트 중에 3세트를 넘어 4세트를 만나는 두 선수의 입장이 이제는 샷 하나하나가 긴장되는 순간들입니다. 맞습니다. 거의 뭐 선수들은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마찬가지. 그렇죠. 그런 긴장감일 거예요. 자, 회전의 장이 좀 있습니다. 장장 단으로 가는 더블 쿠션 시도예요. 아, 횡단으로. 야, 지금 임혜연 선수도 심리 상태가 예민한 건 피하자라는 작전입니다. 네. 자, 씩씩한 자신감 있는 확률적인 공격을 하겠다는 시도였는데. 와. 야, 저 사이에 공간이 있네요. 참, 아. 저 공간 나빠요. 진짜 밉습니다. 자, 되돌아오기 시도인가요? 자, 일단 밀렸어요. 자, 일단 진행. 빨간 공이. 빨간 공이 방해하네요. 아, 시도 자체는 좋았습니다만. 자, 빨간 공도 미워요. 자, 이 크고 넓은 테이블에서 자, 저렇게 또 완벽한 키스가 나는 것도 참 신기합니다. 네. 매번 보지만 신기해요. 저렇게 빠른 속도로 또 내려올 줄이야. 아, 이 적구를 가로막았습니다. 마음대로 경기가 풀리지 않는 김정민 선수. 임혜원 선수 5이닝에 타임아웃을 사용합니다. 자, 지금 쓰리뱅크를 선택을 했다면 오른쪽 회전력을 이용해서는 무조건 짧아져요. 앞선 배치들에서도 좀 애매한 건 피하고 최대한 안정적인 득점을 노려봤던 임혜원 선수인데요. 자,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지금 만만한 방향이 안 보입니다. 쉽게 자세를 잡지 못할 정도로 까다로운 배치. 자, 결국 쓰리뱅크를 갔네요. 네? 회전을 약간 빼야 돼요. 억제해야 됩니다. 자, 시간에 쫓기고 있습니다. 아, 파울이에요. 역시 타임 파울에 걸리고 마네요. 자, 사실 터치하는 순간 정도에서 타임 부저가 울리면은 주심의 재량껏 뭐 어느 정도 그냥 세이브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완벽한 부저가 울리고 샷이 나갔어요. 네. 그만큼 얼마나 임혜원 선수가 고민이 깊었는지 네. 가늠할 수 있죠. 네, 얼마나 또 집중을 하고 있었는지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자, 이러면서 이제 김정민 선수에게도 오히려 좀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타임 파울을 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공을 재배치하게 됩니다. 하지만 달라지는 건 3번 자리가 공격 자리가 아니라 가운데 있는
공이 공격 자리로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또 여기서 재밌는 건 가운데 공으로 공격을 할 때 뭐 자세의 불편함과 그리고 공 위치에 따라서 쉽기도 하고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익스텐션을 장착한 김정민 선수, 이 기회를 잘 살려낼 수 있을까요? 자, 일단 씩씩하게 타격이 들어가야 돼요. 오, 해군 오나요? 안 옵니다. 5이닝 연속 공타. 답답합니다. 네. 자, 일단 369라는 이 라인에서 타임 파울 이후 내공 가운데에서 공격을 할 때는 일단 타격감이 있어야 되고 지금처럼 부드럽거나 회전이 많으면 안 돼요. 자, 하지만 불편한 자세와 무거워진 큐 때문에 부드러운 샷이 나오고 말았죠. 타임 파울 이후에 임혜원 선수 6이닝. 자, 득점으로 만들어냅니다. 자, 이제 얼굴 표정에 긴장감은 안 느껴지죠? 네. 네. 오히려 지금 김정미 선수가 조금 더 조바심 나는 조급하죠. 네, 그런 표정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임혜원 선수도 지금 만만히 볼 수 없는 게 본인보다도 김정미 선수의 구력은 훨씬 많거든요. 맞습니다. 네, 산전수전 다 겪은 선수이기 때문에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어요. 충분히 연속 득점으로 터트릴 수 있는 김정미 선수. 그렇죠. 자, 회전을 억제한 역돌리기예요. 이게 자, 선택과 모든 설계가 정말 완벽하다 생각했는데 아쉽게 빗나가네요. 자, 이렇게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김정미 선수의 공 배치가 너무 어려워졌어요. 네. 자, 아, 그러나 게스. 네. 자, 일단 두꺼우게 밀고 들어가서는 리버스가 될 수 없었기 때문에 예민한 얇은 쪽 두께를 선택을 했지만 그 두께가 너무 예민했습니다. 근데 야속할 정도로 정말 배치가 어렵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어려워도 내공이 쿠션 쪽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바닥에 허공에만 있어 준다면 그나마 좀 덜 하겠어요. 네. 자, 그러면서 임혜원 선수는 안으로 짧게 돌릴 수 있는 편안한 배치죠. 잘 돌렸어요. 네. 근접합니다. 좋습니다. 6대 0. 자, 흐름이 왔어요. 자, 충분한 회전과 빠르지 않은 내공이 원투 쿠션에서 꺾여 나가는 걸 방지해 줬죠. 자, 얇은 두께 임혜원 선수 잘 칩니다. 얇은 두께 옆돌리기 찾아갑니다. 7대 0. 자, 연결이 되네요. 그리고 찾아온 뱅크샷. 자, 조금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빨간 공이 조금 얇거나 두껍게 맞아줘야 돼요. 출발. 빨간 공 맞고 잘 쳤어요. 흰 공까지 4연속 득점. 자, 사실 앉아있는 김정미 선수도 지금 이 배열이 두껍거나 얇아야지만 되고 정상적인 두께로는 빠져나갈 수 있는 뱅크샷이었거든요. 맞습니다. 이번 세트 9대 0. 아직까지 득점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김정미 선수, 초조함은 마찬가지입니다. 자, 두껍게 눌러놓고 옆돌리기 길게 갈 수 있습니다.
옆돌리기. 와. 지난 경기 때 임혜연 선수가 승리를 하고 부모님이 감격의 눈물을 약간 흘렸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첫 4강 진출인 거잖아요. 네. 자, 어머니, 아직 우승한 거 아니니까 우시면 안 됩니다. 네. 자, 그리고 김정미 선수는 지금 이 찬스를 잡아내야 돼요. 그러나 아. 코너 진입. 자, 이런 게 힘든 거예요. 일단, 바깥 돌리기라는 편해 보일 수 있는 배치지만, 정상적인 내공의 움직임이 코너 쪽인 거예요. 이목적구가 아닌 거죠. 네. 그러니까 이목적구가 약간 이렇게 옆으로 한발 물러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배치들이 쉬운 바깥 돌리기가 아닌 겁니다. 자, 올라가요. 올라 모자랍니다. 어차피 뭐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너무 얇게 맞으면은 흰공 주변을 돌아나갈 수 있기 때문에 약간 두께감을 살려놓은 거예요. 공타가 길어지는 가운데 또한번 김정민 선수 어려운 배치입니다. 네. 자, 지금 빨간 공 왼쪽 옆돌리기와 노란 공 넣어치기를 두 가지를 고민하다가 이제 결국 넣어치기를 하는데 네. 조금 두껍고 빠르면 꺾입니다. 이렇게 돼요. 두 가지 선택 기로 속에 네. 원뱅크를 시도했습니다만 실패. 자, 이 넣어치기도 정상적인 두께에서 당점의 높낮이로 컨트롤한다면 쉬운 넣어치기가 될수 있는데 오로지 조금 얇은 쪽으로만 가야 되는 넣어치기란 말이죠. 그래서 불편함이 있었던 겁니다. 8회 연속 공타. 그리고 다시 임혜원 선수 남은 점수 2점. 자, 횡단. 횡단. 그리고 올라오지 못합니다. 김정미 선수, 얇은 두께. 야, 이게 이것까지 돌아나갑니다. 돌아나가면 뭐. 도대체 뭘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와. 자, 일단 기본 배치의 옆돌리기는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일목적구가 쿠션으로부터 한뼘 정도 벌어져 있었다더라면 그나마 좀 칠만한 옆돌리기였을 텐데 붙어 있었기 때문에 쉬운 옆돌리기가 아닌 거예요. 10이닝에 접어들었습니다만 아직까지 득점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김정민 선수. 워낙에 지금 뭐 준결승 경험도 있고 또 방송 경험도 있고 또 많은 우승을 경험했던 많은 자, 승리를 경험했는데 원뱅크 와, 끝났어요. 여기서 이렇게 끝이 나네요. 마지막은 역시 임혜원 선수답게 임혜원 선수가 첫 4강 진출에 이어서 첫 결승에 진출합니다. 참, 김정미 선수가 못했다고는 이야기 못하겠어요. 김정미 선수는 어려웠던 상황 속에서 정말 최선을 다한 거고, 임미연 선수가 잘한 건 1세트의 떨림을 빨리 떨쳐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1세트
11대 2의 스코어로 세트를 쉽게 내줬던 임혜원 선수였는데요. 자, 마지막 보시죠. 약간 불안한 두꺼운 두께긴 했지만 그래도 득점이 될수 있는 힘배합이 있었던 마무리 샷이었습니다. 이제서야 환하게 웃음을 짓는 임혜원 선수입니다. 자, 그러면서 사카이 아야코 선수와 김세현 선수 대결을 3대0 스코어로 사카이 아야코 선수가 결승에 진출해 있습니다. 와, 재밌는 경기 네. 기대되네요.